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짜!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불, 곱창, 볶음. 그리고 여기 중국 당면. 이렇게 볶아왔어요. 여기는 곱창. 여기는 김치고요. 여기는 양배추쌈. 그리고 깻잎. 여기 밥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 간단히 보고 오실게요.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둘러줘요. 여기다가 양파랑 쪽파, 당근 같이 볶아줘요. 청양고추는 6개 정도만 썼어요. 근데 볶다 보면 매운맛이 많이 날아가요. 요거는 돼지곱창, 위메프에서 구매했어요. 아, 통통한 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캡사이신을 넣겠습니다. 조금만 넣었어요. 골고루 같이 볶아줘요. 후춧가루를 넣으면은 약간 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후추. 청경채도 좀 넣어주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깻잎. 이렇게 해서 볶아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물 조금 첨가해서 당면도 같이 볶았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먹방의 흐름이 좀 깨졌죠? 죄송해요. 맛있다. 여기 요거는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분 내려고 써봤어요. 최고다. 맛있어요. 비벼서.
맛있다. 제가 여기다가 간을 좀 세게 했기 때문에 따로 쌈장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깻잎이랑 밥이랑 비빔국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곱창이랑 밥이랑 물론 한국 당면도 맛있지만 쫄깃함은 진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손 깨끗이 씻었으니까 잠깐 쓸게요. 진짜 음식은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응? 귀찮을 때도 많지만,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설거지가 너무 귀찮아요. 설거지 해줄래요? 그래서 설거지할 땐 오빠 찬스를 많이 써요. 오빠!
오빠도 힘든데 고마워 오빠. 오늘은 제가 해야겠어요. 잘해요. 맛있다. 연탄 불 맛이 나요, 불 맛이. 30페이지에 써 있었거든요. 판매자분들이 그런 주세요. 아, 이건 진짜 재구매해야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돼지 잡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어요. 중국 땅은 왜안 질릴까요? 짠.
아, 맛있다.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 곱창 너무 맛있네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편이고, 그리고 중국 당면도 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이제 서로 쫄깃한데 식감이 차이가 있어요. 제 입장에선 무지 즐거운 식사죠. 양배추 쌈이랑 깻잎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요. 김치는 역시 맛있습니다. 밥이랑 같이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짠!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예요. 더 즐거운 생각만 합시다, 우리. 언제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오즈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